평가정치가 아마 한 두 번 반 정도 할 것 같고요. 다음에 뭐 한 번 반 정도는 사회문 할 거, 주로 경제가 많을 게, 왜냐면 경제는 푸는 시간도 많고 이러면 이 설명을 때문에 많이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 맞춰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일단은 문제, 그 국가정치 문제, 이거 요 순서는 일반적인 우리 이제 교재 편제 순서로 되어 있고요. 그 기출 문제는 주로 16년, 17년, 18년에서 좀 속관했어요. 뭐 다는 못하고, 문제가 3년치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는 못하고, 면제를 속관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리했어요. 일단은 이제 이거를 이 정도는 충분히 확실히 이해해야만 된다는 전제하에서 여러분이 좀 풀어보세요. 일단은 여러분 교재도 가능하면은 교재도 가져오시고요. 지금 오늘 우리는 일단 우리가 뭐 교재가 우리 진도는 이 책을 보기 때문에 딴 게 아니고 이런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기본 교재를 여러분이 계속 눈에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세요. 내용 확인할 게 있으면은 이 내용을 계속 확인하세요. 내가 또 굳이 설명 보충 설명할 게 있으면 계속 보충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계약론 중에서 세 분이 계시죠. 홉스와 로클루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은 꼭 우리 학원에 쓰는 교재일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책 쓰면 돼요. 자,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그렇지. 자, 일단 1번 보시면 여러분 홉스는 여러분 우리 그 세 분의 사상가 중에서 홉스는 시대적으로 좀 앞선 분이었죠. 이분은 그 정치 체제들은 절대 군주를 지지합니다. 왜냐면은 이분 자체가 살았던 시절 자체가 중세에 절대 군주가 절대 군주하는 그 과정에서 이론적인 어떤 그 논리를 제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치 체제에서는 유일하게 절대 군주주를 지지했어요. 예를 들어 로크 같은 경우는 홉스는 절대 군주제죠. 그죠? 비교해 보면은 절대 군주제를 지지했고 국가 형태도 절대 국가입니다. 그죠? 절대 국가예요. 이 절대 국가란 말이 뭡니까? 절대 국가란 말은 국가에 대한 저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무조건 복종하라. 이건 무조건 복종입니다. 복종을 강조.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로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로크가 이게 제한군주입니다. 절대 군주가 아니고 제한군주제죠. 군주가 있긴 있지만은, 입헌 그 질서 아래서 무한 권력을 행사하는 군주가 아니에요. 이 두 분이 극면에 대립되죠. 로크는 제한군주. 그래서 1번에 절대 군주를 옹호했다 맞습니다. 2번에 로크는 그렇죠.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때 저항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한군주제고 국가가 뭡니까? 제한국가네요. 이 제한국가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게 국가 자체가 국민의 저항을 허용한다 이거죠. 즉 절대 복종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저항권을 행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저항권 그러면은 로크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 로크의 사상 자체가 그 시민혁명의 이론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배경이 됐죠. 저항권. 3번입니다. 로크는 정치 권력을, 여러분이가 권력 분립도 원래 권력 분립에서 그 권력 분립에서는 두 분이 등장한다. 그죠? 로크와 몽테스키입니다. 로크는 이권 분립이죠. 이권 분립입니다. 뭐로와 뭐를 나눴습니까? 요번은 집행권과 그죠? 집행권과 입법권 이렇게 나눠요. 입법권. 물론 양자의 권력 구조에서 본다면 입법권 우위입니다. 이쪽이 힘이 세다고 봤어요. 집행권은 왕한테 주고, 그죠? 왕한테 주고 입법권은 국회에 줬다, 그죠? 그 집행권은 왕. 이거는 그 국회 의회에다 줬습니다. 그 뭐냐, 의회에다 줬다, 그죠? 의회. 이렇게 해서 입법권 우위의 어떤 그 의원 내각제의 영향을 줬다 그랬습니다. 이와 달리 여러분, 이와 달리 몽테스키가 뭡니까? 이 몽테스키가 여기가 상권분립이죠. 상권분립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입법행정사법 이렇게 등장합니다. 몽테스키의 사상은 미국의 대통령제, 그죠? 대통령제에 영향을 줬고 이분의 사상은 의원내각제죠, 그죠? 의원내각제, 영국식 의원내각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죠. 자, 그래서 그 3번 보시면은 틀렸다, 그죠?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은 몽테스키다, 그죠? 4번에 루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홉스가 있고 루커 등등했는데 루소는 우리 수업 시간에 말했듯이 제일
혁명가적인 그 삶을 살았던 루소입니다. 이분의 유명한 말이 그거죠. 주권, 양도, 불가론이. 이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누가 가지고 있었는데, 국민이. 그래서 이게 이 대표적인 국민 주권론자의 가장 대표적인 분입니다. 이 주권이란 것은 군주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얘기죠. 국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했다. 주권 양도 불가론입니다. 부차적으로 보면 여러분, 부차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홉스의 사상이 이거였죠. 자연권 일부 양도로, 그죠? 아, 이 전부 양도. 전부 양도. 자연권을 전부 군주에게 양도하자. 근데 이거 로크는 전부 양도가 아니고 일부 양도죠. 일부 양도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재산권 이런 것들은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부 양도한다. 나머지 것도 일부 양도. 그래서 신탁의 취지에 반할 때 뭐 할 수 있다고? 저항권을 행사해서 기존의 그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루소는 아예 주권에 것은 양도 불가, 양도 불가로는 가장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오케이. 여기 이 문제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그지? 일단 밑에 빨리 좀 풀어볼까요?